기존에 대비해서 3배에서 최대 6배까지 빨라지는 기능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컨투어 다이얼로그 내에서 민맥스를 계산하는 속도가 빨라졌고요. 다음으로 컨투어 데이터의 익스포트 속도 또한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속도가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많이 빨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두 모델을 똑같이 V9 R1과 V9 R2에서 실행을 시켰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R2가 기존의 R1보다 훨씬 더 빠르고 쾌적하게 지금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결과를 쾌적한 상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V9 R1까지는 강체 바디와 입자법 사이에 대해서 이터랙션만 허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풀플렉스 바디를 이용해서 입자법과의 연성해석이 진행할 수 없었는데 자, 새로 저희 출시되는 V9 R2에서는 자, 이러한 풀플렉스 바디까지도 입자법과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강체 동력화, 그 다음에 유한요소법, 그 다음에 입자법을 한 번에 연성했을 수 있는 기능이 V9 R2에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시스템을 모델링을 해석하고자 하는 사용자분께서는 이러한 V9 R2를 이용하셔서 시스템을 해석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예제는 연료 탱크에 연료가 채워져 있고 자동차가 다이나믹 거동을 할 때의 입자 구간에서 거동하면서 다시 풀플렉스 바디에 연성해석을 하는 상황을 저희가 모델링. 그래서 연료가 출렁일 때에 이 연료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영향을 위해서 입자법의 그 컨택 분포라든가 아니면 내부 이 연료 탱크의 스트레스 분포를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운전자 모델이나 파워트레인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자율주행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경로를 주고 이 경로를 트라젝토리 트래킹을 하는 거죠. 즉 속도 프로파일과 위치 프로파일이 바로 매칭이 돼서 그걸 쭉 따라가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초록색의 타겟이 가상의 포인트예요. 즉 차속이 차가 이렇게 아까 패스 커브인데 그 패스 커브를 가상의 점이 어떤 트라젝토리를 따라가고 있고 그 포인트에 대한 어떤 그 제어 추종을 갖다가 차에 입력한 거죠.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가로 세로 한 500m 정도의 트랙을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려면 보시다시피 이제 속도 프로파일이 뭐에 따라 나오냐면 행가 속도의 제한 조건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속도 프로파일을 보시다시피 어떤 계획을 해줘야 되는 거죠. 위카라인에는 그 카메라의 기능을 이렇게 그 라이딩 상태로 줄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안쪽에 스티어링이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실제로 윈드실드를 보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모습을 레코딩을 좀 해봤어요. 보시다시피 속도가 최대는 95kph부터 최저는 한 20kph까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주행을 하게 되죠. 궁극적으로 저는 나중에 이제 그 주차라든지 아니면 여러 대의 차가 이렇게 달리면서 서로 간섭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TSG를 구성하기 위해서 리커다인에서 이런 식으로 리지드 바디 휠의 어떤 바닥 쪽에서 스티프니스 특성을 집어넣고 이제 특정 방향으로 못 움직이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피스톤이 있는 부분을 이제 트랜슬레이션 조인트 어루션으로 가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실제 입력되는 값은 이 신호는 실험을 통해서 추출한 값이고요. 실험에서 가속도 센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게 측정된 계측된 값을 타겟으로 집어넣고 유카다인에서 이터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매칭시키고 결국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석적으로 내부 실험을 할 수 있죠. 이런 일만 한 30분 또는 10분, 뭐 5분 중에 한 없이 이런 가상의 노면을 주행했을 때 나오는 어떤 부품의 데미지를 가지고 내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